근데 그래서 참고로 내가 왜 자꾸 웃음이 나오지? 사실은 제가 진짜 선견지명이 좀 있나 봐. 네. 엊그저께 이직 걱정을 좀 했어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만두를 결정하실 경우 지난번에도 먹으면서 걱정했던 게 김치만두가 쉬운 게 아닌데 김치를 할 때 편차가 그 심한 거로 뒤잡으실 거라고 고민한 건데 그럼 김치가 아닌 재료로 비슷한 맛을 내거나 김치가 아니어도 뭔가 만두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면 더 맛있다, 제가 더 맛있는 만두를 알려드릴게요가 아니라 재료의 차이로도 이런 만두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 아마 만두를 연구하시고 더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엊그저께 만두 쪽을 만들었어요, 제가. 네. 아, 정말. 미소의 뜻을 알았네요. 예, 예. 참. 네. 본인이 어제 빚은 만두 오늘 보여줄 수 있어서. 솔직히 왜 웃었냐면 네. 어제 다시 제작진한테 물어봤더니 모르겠다는 거야. 어떻게 되실지 백반을 할지 뭔지. 그래서 그래도 에라 뭐 여차하면 그냥 우리끼리 먹자 그래서 어제 일찍 퇴근해갖고 그냥 집에서 계속 만두를 빚었어요. 네. 빚어갖고 어제 얼려서 오늘 갖고 왔어요. 네. 비웃지는 마세요. 아니, 제가 이거보다 훨씬 이쁘게 빚을 수 있는데 네, 네. 우리 딸애가 하도 옆에서 방해를 하는 바람에 비교를 해야 되니까 15에요 갈아 넣은 고기 1kg 기다려. 나 그거 하고 싶은데. 마늘 한 주먹. 맛술. 식용유. 간장. 야, 맛없겠다. 맛있어. 맛없어. 조용. 맛없겠다. 대박. 이게 뭐야? 응? 이게 뭐야? 만두 속, 만두 속에 들어간 거. 너 만두 좋아하지? 서연이 만두 좋아하잖아. 아니. 반을 덜어서 반은 고춧가루 넣어야 돼. 그리고 깨삐, 매운 만두. 고춧가루. 그냥 서연 고추 다져서 얼려놨던 거. 맛없겠다. 맛있어. 왜 자꾸 맛없겠다 그러고 그래. 맛없겠다. 너 맛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. 링크해줘, 사연아. 너 요리사 될 거지? 백서연, 요리사 될 거야? 아. 알았어. 매운 거 넣었으니까 그 만두 못 먹겠나. 아빠 만두 싸고 들어줄게. 아빠 뒤로 줘라. 아빠 뒤로 줘라. 아빠 뒤로 줘라. 아빠 뒤. 만두 속을 만들 때부터 계속 속을 세게 써, 애가. 요거를 두 가지를 해왔으니까 네. 요거를 삶아보세요, 요거를. 일단은 열 알씩 만두를 삶아주세요. 네. 이거 열 알. 네. 그다음에 만두국을 세알 넣고 만두국을 한 그릇만 끓여주시고 우리 맛봐야 되니까. 네. 야, 원래 저 백반으로 결정하셨으면은 저 박스 오픈도 못할 뻔했어요. 네.